회 때 뭐 좋은 일 있었어요? 아니 어제 우리 몬스터즈 루키가 첫 출전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다 이거야. 아 우리 부서의 루키들도 홈런 좀 쳐야 될 텐데. 어? 엄마함 씨, 구준영 씨, 어? 기대가 커. 우리 구준영 PD는 첫 작가가 뽐무지.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니요. 아니요. 어, 아닐 줄 알았어. 다들 힘들어하는 작가야. 그래도 뭐 진짜 무슨 사건 있고 그랬던 거 아니지? 팀장님. 어?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지금? 팀을 이동시켜달라고? 업무가 뭐 적성에 안 맞아? 네. 그래? 한 달 만에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? 결론은 훨씬 더 일찍 나왔습니다. 말씀을 지금 드린 것뿐입니다. 그래? 아쉽네. 나는 구준영 씨 같은 인재가 우리 팀에 와서 정말 기뻤는데. 알았어. 내가 인사팀에 절차를 알아볼게. 인사팀에 제가 미리 물어봤습니다. 제가 직접 팀 전배 신청하는 것보다 팀장님께서 저를 이동시키는 편이 더 빨리 처리될 확률이 높다더라고요. 벌써 알아봤구나. 너 어느 팀으로 가고 싶은 건데? 서비스 기획팀이나 그게 안 되면 다른 서비스 팀으로라도 가고 싶습니다. 그냥 우리 팀만 아니면 되는 거네. 알았어요. 뭐. 준영 씨가 원하는 거니까 나도 알아볼게. 근데 준영 씨 회사가 대학교는 아니잖아. 네?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강 철회하고 손쉽게 또 재수강 신청하고 뭐 그런 데는 아니라고. 알았어요. 아무튼 내가 인사과에 알아볼게. 그 이동할 자리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팀원들한테 비밀로 해주고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요. 네. 네, 준영 씨. 네.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 혹시 알아? 아니요. 모르겠지. 굉장히 유명한 만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냥 생각나서. 내가 도망친다는 거. 다 메신저를 보냈죠요. 주의사항. 문자 연락 없이 전화하는 거 싫어함. 인수인계 끝. 역시 이 팀은 탈출이 답이다. 오늘부터 제 담당 PD라면서요. 작업실에 안 오세요? 정식으로 인사해야죠, 우리. 네네. 오라면 가야죠. 왔어요? 여기 택배 좀 집 안으로 들여줘요. 아 맞다. 또 갑질이라고 할 거죠? 들어가세요. 제가 할게요.
이거 마셔요. 고생했어요. 인테리어 잘 해놓으셨네요. 1년 365일 하루에 16시간 이상 작업만 하니까 기왕이면 집에 예쁘게 해놓고 살아요. 정수기도 하나 더 세련된 걸로 사놓고. 네. 따로 쇼핑 갈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쇼핑이 유일한 취미예요. 그냥 계절 지나가는 기분이라도 느끼려고요. 그나마 속옷은 집에서 얼마든지 입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시키는 거고. 그마저도 안 입고 있을 때가 더 많지만. 어디 아프세요? 허리 디스크, 목 디스크, 견갑골 통증, 좌골신경통, 만성편두통, 역류성 식도염, 손목 건초염, 손목 분할증후군. 그 외에도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죠. 그 정도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웬만한 웹툰 작가들 다 이 정도 달고 일해요. 그만큼 극한 직업인 거죠. PD님 재담당된 거 저 때문이에요. 제가 꾸준히 PD 교체 요청하거든요. 왜요? 권용배 PD는 워낙 피드백이 늦기도 하고 난 집에서 미팅하는데 권 PD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었거든요.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요. 그것도 싫어요. 사람들이 나 알아봐서 피곤해. 나 연예인병 걸렸다 생각했죠. 아니 근데 정말 다들 귀신같이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한다니까? 그러고선 꼭 나 태그해서 SNS 올려놓고 막 내 욕 써놔. 이쁜 척한다, 지가 연예인인 줄 안다, 어쩌고 저쩌고. 아니, 다른 작가들은 다 메신저로 소통한다던데. 굳이 집에서 이렇게 미팅하자고 부르신 이유는 부려먹으려고요? 외로워서요. 나 친구도 없고 친한 작가도 없어요. 어씨랑도 거의 채팅으로만 대화하고.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사람이랑 얼굴 보고 얘기하겠어요? 괜찮아요? 그럼 이제 안 부를게요. 아닙니다. 이것도 제 일이라면 맡은 동안 최선을 다하죠. 안 나오셔도 돼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는 길에 박스 좀 버려달라고요. 겸사겸사. 내가 진짜 팀이동 안 되면 무조건 회사 그만둔다. 뭐 나 기다린 거야? 담당 PD로 첫 마감 치른 소감이 어때? 그래도 뽑으면 칼마감 스타일이라 뭐 힘든 건 없었을 텐데. 네. 저 팀장님, 그 제 팀이동 거는 나랑 술 한잔 할까? 구준영 씨 이동권 내가 인사팀에 알아봤는데 네. 내 선에서 반려해도 된대. 그래서 반려하려고. 네? 구준영 씨 다른 팀으로 안 보내겠다고. 냉정하게 전 지금 당장 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? 아, 만화도 전혀 모르고 이제 겨우 네온 웹툰 정도 다 봤을 정도인데. 잘 알고 있네 자신을. 구준영 씨 똑똑하잖아. 퇴근하고 한두 시간만 시간 내서 뭐 유명한 만화 몇 개만 읽어도 금방 따라잡을걸? 회사에서 시간 날 때 읽어도 되고. 내가 인사팀에 물어봤어. 구준영 씨 무슨 착오가 있어서 우리 팀으로 보낸 거냐고.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니래. 그러면 나도 구준영 씨를 다른 부서로 보낼 이유가 없지. 오히려 뭐라도 하나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.
일단은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봐. 그럼 다음 스테이지가 보일 거야. 세상에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다. 먹다 남은 안주도 잘 끓이면 맛있는 찌개가 되는 거야. 전 먹다 남은 안주가 아닌데요. 응? 전력을 다해 일해라. 그럼 그 다음 스테이지가 보일 것이다. 확실한가요?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1년 뒤에 웹툰 서비스 팀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전력을 다해 일했는데 팀이 없어지면 제 1년은 누가 책임지나요? 아니 전 그렇다 치고 정규직 걸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있는 온마음 인생은요? 자꾸 밑도 끝도 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데 전 가망 없는 도박에 베팅하지 않습니다. 나 정말... 야... 야, 네 눈엔 우리가 가망 없는 도박판으로 보이냐? 그래, 좋다. 뭐 그렇다 치자. 구준영 씨 말대로 올해 안에 성적 못 내면 난 잘리겠지. 최악의 경우엔 내가 데려온 편집부 PD들 전부 다 한 벌에 물갈이 될 수 있어. 근데 구준영 씨는? 구준영 씨는 아니야. 당신은 우리 편집부의 유일한 공채 사원이야. 그것도 입사 때부터 회사의 소문이 자자한 엘리트 사원. 뭐 새로운 웹툰 팀이 꾸려지거나 아니면 외부 팀을 사온다고 해도 그 팀의 핵심이 누가 되겠어? 구준영 씨야. 회사에선 우리 팀의 노하우를 쪽쪽 뽑아 먹으라고 당신을 보낸 거란 말이야. 모르겠어? 야, 이 아이고, 이 똑똑한 줄 알았다. 이 헛똑똑이네. 아니, 아직도 계란도 먹게 병아리든가. 전력을 다해서 일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고?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면 자기 주변 풍경이 변하는 법이야. 구준영 씨가 아직 그 쾌감을 몰라. 일단은 그 얄팍한 자존심 껍질부터 깨고 나와. 준영씨가 여긴 어떻게? 이거 혹시 빌려갈 수도 있나요? 아,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빌려드릴게요. 신원이 보장되니까. 네? 빌려갔다가 잠수타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? 네, 빨리 입고 반납할게요. 네. 야, 이거 되게 명작인데 왜 이 책 고르신 거예요? 저... 메모 때문에. 저거 제가 써서 붙여놓은 건데. 제가 좋아하는 대사거든요. 팀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. 제가 팀 이동 시켜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 반려하시겠대요. 아... 그럼... 그만두시게요?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매일 오셔도 돼요. 구준영 씨! 네? 저는 준영 씨가 도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유도해서 도망친 거 아니거든요. 그래도 준영 씨가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요? 준영 씨가 내 유일한 동기니까요. 아이, 시한부 1년짜리 동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유일한 동기니까.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회사 생활 하고 싶습니다.
미안해요. 너무 이기적인 이유라서. 근데 이게 내 진심이에요. 이때까지 들은 이유들 중에선 그래도 제일 그럴듯하네요. 내일 회사에서 봐요. 내일 회사에서 봐요. 꼭이요. 안녕. 나만 잠을 잊은 밤 잠만 별빛처럼 빛나는 내 맘 아득한 시간 지나 내게 단 별처럼 네 나도 빛을 낼 수 있을까 너의 밤은 어때 너의 맘은 어때 치열했던 하루 그래도 봐 별이 인사할 건데 시든 내 바람에 빛을 건네 조용한 밤에 속삭인 내 방에 들이온 별빛 고된 내게 인사할 건네 수고했어 모두 잠든 까만 밤 나만 잠을 잊은 밤 저먼 별빛처럼 빛나는 내 시간 지나 내게 닿은 별처럼 yeah 나도 빛을 낼 수 있을까 너의 하루는 어때 꿈이 꿈을 꾸는 밤 너의 맘을 응원해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. 이거 다 읽었어? 네. 그럼 봤겠네, 만화에서. 내가 전에 했던 말. 네. 팀장님, 전 단 한 번도 전장에서 도망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. 나가면 꿈꾸지도 않았고요.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전쟁터를 찾아가려 했던 겁니다. 이 팀은 제가 치열하게 써야만 한 곳이 아니라 생각했거든요. 건방지게. 팀장님이 하신 말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. 온 힘을 다해 일하면 제 주위의 풍경이 변할 거라 하셨죠. 그랬지. 풍경이 변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팀이 제대로 된 전쟁터가 되도록. 그래. 야, 또야. 노잼 아니면 소수잼이야. 이번 달엔 괜찮은 신인이 없어 보이네요. 이번 달만 그러냐? 몇 달째 이래요, 지금. 웹툰 캠프. 웹툰 캠프는 준비 잘 돼가고 있어? 아, 네. 그 웹툰 오디션 작가들하고 포트폴리오 지원자들 심사하고 있어요. 멘토는 누가 해준대? 백어진 작가님하고 오윤 작가님이요. 본무는? 본무가 해야 기사가 많이 나오지. 아, 뭐 좋긴 하죠. 근데 워낙에 설득이 쉽지 않은 작가라서. 준현 씨, 어떻게 할 수 있겠어? 제가요? 그럼. 구준영 씨가 담당 PD잖아. 어? 권 PD님도 작년, 재작년 다 설득 실패하지 않았어요? 기억이 안 나. 작년, 재작년처럼 했다가는 올해 캠프가 마지막 캠프가 될 수가 있다.
그러니까 이게 놀고 먹는 캠프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성의 있게 준비 잘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신인 한번 뽑아보자고. 응? 저 구준영 씨, 온마음 씨. 네. 두 사람은 부편집장이랑 아예 캠프에 상주해. 그 다른 PD들도 이번엔 좀 수시로 자주 들러서 상황 체크해주고. 권 PD, 이번에 정말 당신 능력이 아주 절실하다. 꼭 좀 신경 좀 써줘. 어? 리스트 챙겨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.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, 좀. 자, 자,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. 자, 혼내를 목표로. 한판승을 목표로. 그렇지. 한판승. 싫어요. 왜요? 가서 뭐해. 괜히 또 사람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지.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또 날 보면 얼마나 씹어대겠어요. 시기하고 질투하고. 좋아요. 네? 작가님,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고요. 왜 항상 싫어하는 사람들만 의식하세요? 이번 저희 캠프에 작가님이 필요해서 꼭 와주십사 부탁드리러 온 거였는데 부탁 그만하겠습니다. 대신 권유할게요. 권유요? 작가님을 위해서 캠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작가님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작가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캠프에 오셔서 직접 보세요. 이게 주제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앞으로 작가님께 필요할 것 같네요. 아, 준영 씨. 그 뽐무 작가는 웹툰 캠프 멘토 수락했어?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대서요. 아, 그래?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줘. 내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 볼 테니까.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콜. 누구야? 뽐무 작가? 네, 하시겠대요. 이야, 대단해, 구PD. 와, 어떻게 설득한 거야, 준영 씨? 우린 다 안 될 줄 알았는데. 그냥 진심이다만 말씀드렸는데. 아니, 그럼 뭐 권PD님 말에선 진심이 안 느껴졌대? 역시 답은 미남댄가? 네. 뭐?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작가님. 아, 네. 구준영 PD는 안 보이네요? 아, 지금 구 PD 안에서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들어가시죠. 그림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작가님. 네. 저 혹시 제 타블렛에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여기다가요? 네. 작가님 기받아가려고요. 저도 작가님처럼 되고 싶거든요. 저처럼요? 네, 뽐무 작가님이 제 롤모델이세요. 이제야 얼굴 보네요? 밖에서 보니까 더 반가우시죠? 미션 성공해서 기쁜 거 아니고요? 덕분에 제가 칭찬 많이 듣긴 했습니다. 감사해요. 그래도 재밌었어요. 오늘 저더러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. 다들 나처럼 되고 싶다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해져야겠더라고요. 좋은 생각이네요. 아주. 하루라도 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초대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, 구피디님. 아닙니다.